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 파워 속독속해 17-2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넣기 전에 1번 앞에까지 읽어보고 우리 배경 지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looking at pictures까지.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그래서 단수 동사 is에서 아니고 help을 썼네요. 자, 실제로는 삽입절이고요. 실제로. 자, 그림을 보는 것은 도화죠. 자, 목적어인 너의 두뇌가, 자, 목적격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썼죠. 기억하는 것을 더 잘. 자, short-term memory, 단기 기억. 자, 단기 기억인데 또한 cold 과거분사로 썼죠. 자, 뭐뭐라고 불리워지는 PP예요. 작동 기억 이라고 불리는 실제 주어는, 자, short-term memory가 주어고요. 얘는 삽입절이고 realize 단수로 취급했어요. 메모리 셀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의존. 어휴, 의존은 아니고 의존한다니까. 자, 의존하는데, 자, heavily는 매우죠. 자, 매우 무겁게가 아니고 여기서는 매우 의존한다. 우리의, 자, 시각. 자, 콜텍스가 나왔네요. 콜텍스 피질. 피질은 두뇌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피질에. 자, the words가 또 복수 주어죠. 그래서 복수 동사 종속절에. 자, they are read예요. read가 아니고. 그래서 읽어지는 PP로 썼습니다. 자, 단어들은, 자, are processed 수동으로 또 썼죠. 자, process는 처리 되어지는데, 자, 매우 빨리 뭐 된다, 처리되어진다, 또 수식 부사가. 자, by 우리의 두뇌에 의해서. 자, day는 아까 전에 words였죠. 이 단어들은, 자, don't stick around, 들러붙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머무르다. 자, 머무르지 않는데, 자, very long, 오랫동안. 자, 여기까지. 이거 시각적으로 처리한 게 빨리 들어오긴 하지만 오래 있진 않는데요. 자, 그 다음 it takes longer, it도 과주어로 썼죠. 자, 걸리는데 더 길게 걸려. 자, 진주어 말하는 게 단어를. 자, then it does to read it, 그래서 읽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단어를 말하다가 앞에 나와야 되겠죠. 말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자, 왜 이게 더 오래 걸리는지 혹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하기부터 찾아야 돼요, 단어를. 자, 그러나, 자, recording picture in your brain까지. 자, recording a picture가 또 동명사가 주어요. 기록. 자, 사진을 기록하는 것은 in your brain까지, 너의 두뇌 속에서. 자, takes 단수죠. 자, 걸리는데 더 오래 걸려. 자, 그 다음 the more time spent, PP로 써요. 어떤 시간이냐면 spent 과거분사죠. spent, 자, spent 시간은 또 ing 썼죠. looking at picture. 그러면은 사진을 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자, the better, 더 비교급, 더 better, 기억이 더 나아진다, 오래 볼수록. 자, saying a word, 우리 찾고 있다가 나왔죠. 자, saying a word out loud까지 또 동명사가 주로 썼네요. 자, out loud는 크게 말하기. 자, 단어를 크게 말하는 것은 does, 또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자, same thing. 자, same thing이란 말 앞에 나온 거예요. 더 오래 할수록 더 오래 간다. 자, 그래서 이것은 더 오래 걸리는데 말할 때, 실제로 말할 때는 오래 걸려요. 그냥 읽기보다는. 그러나 더 오래 간단 말이죠, 기억이. 자, that is why, 또 빈칸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결과, 그것이 왜, 자, 너가, 자, remember, 기억하는데 it better, 그래서 그것을 더 잘. 자, when you say it loud 할 때, 너가 더 크게 말을 할 때, 계속 따라 읽으세요 하면 에이씨 또 시키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게 더 오래 간단 말이에요. 자, lesson, 여기서 교훈. 너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when you are doing the last minute cramming 할 때. 자, cramming은 벼락치기. 와, 딱 내 채널이네요. 원래 벼락콩이 벼락치기 채널인데. 자, for the test, 너가 테스트 위해서 벼락치기를 할 때. 자, 명령문이죠. 동사원형은 look at pictures, 사진을 보고. 또 두 번째 명령문 동사원형, 말을 해라. things out loud 하게, 크게 읽어라. 그럼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자, 헷갈리니까 일단 여기까지. 자, your memory, 자, 너의 기억과 and your test score, 자, 너의 기억, 그 다음 동격으로 봐도 되고 두 번째 주어로 봐도 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자, 너의 시험 성적이 will thank you 할 것이다. thank you가 여기서 동사로 썼어요. 감사할 것이다, 너에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오래 보면 이렇게 그림을 오래 볼 수도 있게 더 오래 기억에 남듯이, 말로 할 때도, 아, 그냥 눈으로 읽기보다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오래가고. 우리 해석할 때도 눈으로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습할 때는 하나하나 입으로 자기가 해석해서 해석을 말로 내뱉을 수 있는가, 중요합니다 이거.
이래서 실제 시험 갔을 때더 빨리 되는 거지. 아, 내가 이거 해석은 할수 있는데 한국말로 못 바꿔요 하는 학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뭘 해석하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자기 입으로 내뱉어 봤을 때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중얼중얼중얼 미친 사람처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연습법입니다. 자, 윗글의 소재를 PK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과 음성에 의한 기억의 작동 방식.